요리니 여러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오이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연습해 보세요. 오이 3개를 배를 갈라 준비합니다. 나중에 물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가운데 씨를 긁어내줍니다.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합니다. 물 1.5리터에 굵은 소금 3큰술 넣어줍니다. 불을 끄고 오이를 30분간 절여주세요. 야채 준비는 당근 약간 썰어주고 부추도 한 줌 정도 썰어 준비하고 양파는 반 개만 썰어줍니다. 고춧가루 3큰술, 새우젓 반큰술, 생강 4분의 1큰술, 간마늘 반큰술, 액젓 1큰술, 물 3큰술, 설탕 1큰술 넣어줍니다. 오이를 넣고 버무려 주겠습니다. 생각보다 볼이 작아 옮겨 담아야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큰 볼에 해서 설거지 거리를 늘리지 말길 바라겠습니다. 풀 써서 넣을 만한 양은 아니기에 올리고당 2큰술로 윤기를 내줍니다. 반찬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드시면 맛있습니다.